야권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입당 요구엔 거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즉 다른 당 후보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개방형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야권 단일화 플랫폼을 야권 전체로 개방을 해주신다면 그 관리는 국민의힘에서 전체를 관리하시더라도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1대1 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 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안 대표 제안은 지금까지 선호해온 원샷 경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근 재선 의원들이 100% 여론조사 방식의 본 경선은 역선택 우려가 높다며 공관위에 우려를 전달한 것도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